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역사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하나, 기사를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만있어 봐. 어디냐? 경향신문의 문화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게 지금 책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사신을 따라서 청나라에 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청나라가 뭐그 아편전쟁 당시에는 청나라가 종이호랑이다 뭐 이랬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한 그죠? 선진국이었죠. 그래서 그때 체험을 담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룬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 공사관은 이제 청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공간이었다. 이황업의 연행일기 이후 연행록에서는 아라사관 혹은 러시아 공사관의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1801년 신유박해 이후 천주당을 더는 갈수 없던 것과 비슷하다. 이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미 국가들이 청과 조약을 체결하고 북경에 공사관을 세웠다. 그래서 북경 내 서양을 대표하는 공간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조선 사신이 갈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 이제 여러 구미, 그죠? 유럽과 미국의 이제 공사관들이 들어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갈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연행록을 중심으로 조청 관계를 다룬 책, 사신을 따라서 청나라에 가다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있다. 그죠? 기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 오로지 청나라만, 이전에는 명나라 하나만 바라보던 조선은 청나라가 약해지면서 고립된다. 아, 뭐, 위정척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해서 우리나라, 뭐, 홍선대원군도 그렇고, 쇄국정책 펴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럽과 서양 문명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죠, 우리나라는. 그죠? 오직 청나라를 통해서만 서양을 접했던 조선의 대등한 외교 관계는 생소한 일이었다. 그래서 청나라와 함께 조선도 무너져 내렸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이건 지금 이 그림은 만국래조도라고 하는 일부 그 그림의 일부분이라고 하네요. 온 나라가 그죠? 거기에 그 청나라 조정에 인사하러 온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여기 지금 가면서 봐, 이게 지금 조선 목장이네요, 그죠? 조선 사절단 부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뭐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조청 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에 따르면 19세기에 나온 연행록만 100종이 넘는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그죠? 김창업의 노가제 연행일기, 홍대용의 을병 연행록,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죠? 다 유명하잖아요, 그죠? 홍대용 같은 경우 무슨 뭐 청나라에 뭐그 북경에 천주당, 천주교 있는데 들어가서 오르간도 연주했, 성당에 들어가서 오르간 연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실학자들이, 그죠? 굉장히 청나라에 그런 가서 굉장히 영향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잘 알려진 기록도 있고 소소한 기록도 있고 연행록만 100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청나라를 다녀온 연행록은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이전 연행록을 참고해서 일정을 정하고 그 일정대로만 다닌다. 그러니까 그 서양에 관련된 거 접촉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비슷한 여정이라도 모든 경험이 똑같을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흔한 일을 별일처럼 쓰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과감히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연행록마다 저자마다 그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저자 손성욱 그 교수가 거기서 거기 같은 연행록을 살피고 또 살펴서 새로운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했나 봅니다. 1862년 청나라에 사행을 갔던 이황옥은 연행일기에 한국 최초의 사진 촬영 기록을 남겼다. 야, 유리판에 사람을 옮기는 조선인이 이해하기 힘든 마법 같은 경험이었다. 이제 북경에서 사진 찍는 것이 새로운 유행이 될것 같다는 촉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1871년까지 사행 기록 20여 종을 읽으면서 관련 기록을 찾았다. 하지만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체념하려는 순간 1872년 청나라에 다녀온 이명구의 수사일록에서 사진 이야기를 발견했다. 야,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렇죠? 연행록 제목만 살펴봐도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원래 연행록의 이름은 조천록이었다. 염나라 때 천조를 방문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 오랑캐가 중원, 청나라는 만주족이니까요. 오랑캐가 중원의 주인이 된 이후에는 조천록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보통 연경, 그죠? 연경. 연나라의 서울이라는 뜻으로 옛날, 그쵸? 연경이라는 게 옛날 연나라의 그 서울이 지금 북경이에요. 그래서 연경이라고. 그래서 연행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 19세기 들어서는 연행록 제목에 놀 유자가 들어가기 시작해서요. 종원 유연록, 북유만록,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또 볼 관자를 쓴 연행록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무슨 관연록이라든지 관화지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사행의 유람의식이 투영되고 청나라가 명나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살펴볼 만한 곳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명분론에 빠져서 명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렇게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하고 그러다가 인조 되죠. 그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큰 굴욕을 당하고 이제 청나라의 힘을 이제 좀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다고 하는데, 특히 북경을 둘러보기 위해서 법장사 백탑에 오른 조선 사신들이 남의 나라 문화재에 나 여기 왔다 갔나로라는 흔적을 자주 남겼고, 19세기에 이르면 백탑 벽면에 조선 사람 이름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이름을 쓰기 힘들었다는 기록은 웃음을 자아낸다. 지금도 그죠? 관광지에서, 낙서한다고 굉장히, 그죠? 그런 거, 문화재 훼손한다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죠? 다행히도 법장사 백탑은 1965년 철거돼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오시려, 그죠? 파리 에펠탑에 낙서한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죠? 그러나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는 안타까웁니다. 조선은 세자를 책봉할 때마다 청나라에 주청을 올려서 윤허를 받아야 했다. 그죠? 가가지고, 그죠? 우리 지금 왕세자 책봉했으니까 인정해달라 하는 식으로, 그죠? 적장자가 아닌 사람, 경종이 세자가 됐을 때 청나라 황제의 윤허를 받아오지 못한 사신들은 삭탈 관직과 문외 출송, 한양 밖으로 쫓겨남이란 벌을 받았다. 야, 진짜. 국제 정세에 밝았던 역관들은 신분의 한계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또 조선 지도자들은 세계 정세에 무지했다. 그리고 조선의 외교사는 1905년 을사 늑약으로 끝난다. 그렇죠? 그때 청나라에 가서 그 유럽의 공사관 같은 것도 좀 둘러보고 하면서, 아, 이 나라의 그 자연과학에 대한 이런 그런 관심과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았으면은, 그죠?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먼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다 미국 다 가가지고 이제 그 선진 문물을 좀 배워서, 그죠? 이랬으면은 좀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에피소드 중심으로 지금 이 그거를 쓴 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그래, 사신으로 간, 그죠? 그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또 어떠한, 또 숨겨진 기록이 있는지죠? 이런 것들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책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꼭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